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15 광복절에는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게 됩니다. 연례대로 이 정치인들이나 또는 이 경제인들 여러 사람들 중에 감옥에서 억울하게 있거나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았거나 또는 참회를 하고 뉘우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면을 하게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런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특별 사면 이야기도 많이 그런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비교적 거론이 안 되거나 언급이 많이 안 되면서도 지금 감옥에 오랫동안 있거나 또는 고령으로서 저조히 수용 생활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이분들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SNS에 본인이 글을 적었거나 또는 관련된 글을 옮겨온 것들입니다. 우선 이 지만원 박사가 있고 이 최서원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글이 있습니다. 자, 지만원 박사는 광주 5.18 관련해서 북한군이 개입했다 하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감옥에 들어있는데 올해 80이 훨씬 넘은 나이인데 지금 체중이 10kg나 빠졌고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그 감옥도 다른 사람보다 아주 견디기 힘든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정말 힘듭니다. 호소하고 있는 이 내용이고, 정유라 씨도 어머니가 지금 이 감옥에 7년째 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 허리, 몸이 아프지 않는 곳이 없다. 정말 거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제발 한 사람 남아있는 이 어머니를 좀 구해주시라. 그러면 뭐든지 하겠다. 이런 간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만원 박사가 보내온 메시지, 이걸 천천히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신이시여, 저는 중요한 데 서시려고 저를 주관하시는 수호신이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6.25 비난을 다녀오니 집이 다 타고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소년처럼 뼈만 앙상했습니다. 2cm 정도의 문지방도 기어 넘지를 못했습니다. 자, 어른들은 저를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20리나 멀리 떨어진 곳에 사시는 한약방 어른께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마지막으로 먹어보라고 약몇 첩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었습니다. 47세의 어머니에서 막내로 태어나 어머니 주위를 맴돌던 제가 갑자기 무엇에 홀린 듯 무임승차로 서울에 왔습니다. 13살이었습니다. 변두리에 있던 야간 고등학교에 돈이 생기면 나가고 없으면 쉬었습니다. 신문 돌리고 공사판 다니고 시발 택시 만드는 서비스 공장에 막노동을 다녔습니다. 6년 동안 다녀야 할 중고등학교를 겨우 3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중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갑자기 잘 곳이 없어져 미나리밭 한가운데에 지어진 검은 판자집 교실에서 잤습니다. 한밤중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빗줄기가 창문을 강타하고 자, 귀신 바람이 교실로 들어와 맴돌았습니다. 무서움 잘 타는 저는 결사적으로 뛰어나갔습니다. 17살 때였습니다. 굵은 은가루 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가로등이 위안이었습니다. 가로등에서 가로등으로 뛰었습니다. 어느 집 연탄 부뚜막 위에 잠이 들었습니다. 누가 그리로 인도했겠습니까? 신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이런 제가 감히 육사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사는 신체 검사도 해야 하고 체력도 검사해야 했습니다. 키가 몇 미리 모자라서 불합격 도장을 받았습니다. 하사관에게 다시 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로 이때 심판관이라는 완장을 찬 미남 소령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제게 구두를 신고 키를 재라고 말했습니다. 몇주후 태릉 육사 지구병원에서 가서 신체 검사를 하고 턱걸이, 역기들기, 중거리 뛰기, 체력 검정을 했습니다. 이때 저는 독감을 앓아 체중이 많이 빠졌습니다. 여지없이 체중 미달로 불합격 도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낯선 대령님이 또 나타났습니다. 제게 물을 잔뜩 먹였습니다. 불합격 도장이 합격으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기적이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기적이어도 대단한 축복인데, 자, 제게는 세 개의 기적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되었습니다. 신께서 저를 특별히 관리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소위 때 대위를 때렸습니다. 감옥에도 가야 했고, 제대도 해야 했겠지만, 무사했습니다. 죽지 않으면 병신된다는 험한 베트남 작전 지역에서 4년 동안 정글 작전을 했습니다. 수도 없이 맞이한 죽음의 순간에서 신께서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미국 유학 과정에서 당했던 두 차례의 죽을 고비에서도 아슬아슬하게 구해주셨습니다. 대위 시절, 일본 무관 보좌관으로 예약돼 있던 저를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미국 유학을 가게 해주셨고, 문과 석사에서 응용수학 박사 과정으로 전향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미 해군 대학원에서 학교 창설 70년 이래 처음으로
방향 전환을 시켜주신 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일곱 명이 함께 시작했던 박사 과정에서 오로지 저 하나만 세 개의 지옥문을 통과하게 해주신 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수학 공식 두 개와 수학 정리 여섯 개를 박사 논문에 싣게 된 것은 그 학교 교수 사이 전체가 인정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제게는 분명 저를 특별 관리하는 신이 계시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적의 기적을 만들어 주시면서 저를 대장간 쟁기처럼 단련시킨 데에는 무언가 목적이 계실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2002년 신께서 저를 광주 감옥에 보내셨습니다. 그 험한 곳에 저를 보내신 이유를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5.18을 끝까지 연구할 결심을 하도록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능력 면에서나 의지 면에서 그 누구도 감히 대들려 하지 못하는 5.18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저를 단련시키셨고 22년 동안의 기나긴 말년 인생을 5.18 연구에 바치게 하셨습니다. 22년 인생을 차바신 뜻까지는 알겠는데 저를 감옥에 넣으신 뜻을 모르겠습니다. 5.18 세력은 분명 사기를 치는 악의 세력이라고 그리고 국가를 전복시키는 반역 세력이다. 그런데 국민 대부분은 이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신께서는 분명 이 악의 세력, 반역 세력의 철퇴를 가하실 것입니다. 인과응복,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는 것이 온 인류의 신앙입니다. 철퇴가 없으면 인류의 공통신앙도 붕괴가 됩니다. 온 인류는 하늘이 돌리는 연자매의 정밀성을 철석같이 믿고 삽니다. 오차가 있으면 동서고금의 진리로 통하는 하늘의 연자매도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과응보의 고리를 마감하기 위해 제가 감옥에 와야 하는 것인가요? 제가 감옥에 와야만 철퇴가 마련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께서 저를 단련시키는 동안 저는 뼈를 깎는 고통과 극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인생 그대로를 다시 살라 하시면 저는 극구 사양할 것입니다. 22년간의 귀중한 말년 인생을 차압하신 것은 저와 제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고 인고의 세월입니다. 이 22년의 인생은 재판소에서 보낸 인생입니다. 그만큼 제 가족의 삶이 희생되었습니다. 감옥방이 옥상층이라 낮이고 밤이고 머리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살이 10kg이나 빠져나갔습니다. 손가락 마디에도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이 국가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몰라도 제발 바라옵건대 저에게는 여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제가 진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생 동안 충성하고 16권의 5.18 역사책을 쓴 대가가 감옥이라뇨. 국가에 충성한 행위가 5.18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뇨. 광주의 이 희생이 공수부대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북계 게릴라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연구해 준 것이 어째서 광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지, 자, 대한민국과 광주가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것인지, 대한민국 위에 광주가 군림한다는 것이 저와 제 가족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제가 감옥에 있는 것은 저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온 가족의 고통입니다. 가족들이 불쌍하고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간절히 그리고 또 간절히 빕니다. 제발 여기까지의 고통을 마감해 주십시오. 저 이상의 고통을 거두어 주십시오. 지만은 올림. 자, 지만은 박사의 애절한 사연을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정유라 씨의 사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님과 한동훈 장관님께 어머님 사면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거론되고 있지도 않는데 아픈 어머님을 더 이상 그곳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많이 괴롭고 슬프고 억울해도 입 하나 잘못되면 어머님을 다신 보지 못할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재용 부회장님께서도 사면 되셨는데 어머님은 여전히 수감 중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치에 휘말린 피해자이실 뿐입니다. 정치인께서도 경제인께서도 사면받는데 일반이신 저희 어머님은 여전히 수감 중입니다. 어머님은 많이 편찮으시고 저도 지난 7년간 홀로 버티는데 이제 힘이 붙였습니다. 지난 정권 동안 좌파가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로 한자리를 딱하니 차지하는 걸 보면서 또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편들어주는 것을 보면서 아, 왜 좌파가 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좌파라고 하는지 그런 이유 때문에 때문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학위도 재산도 무엇도 돌려받을 엄두도 내지 않겠습니다. 제게 어머님만 돌려주십시오. 손자가 고려하신 어머니께 손자와 함께할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할머니가 보고 싶은 손자들에게 할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세요. 박영수 특검이 화천대유 관련으로 구속된 시점에서 저희 어머님의 수감생활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특검에 대해 저도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압니다. 우파분이 조용히 살라 하시면 그럴 것이고 싸우라 하시면 싸우겠습니다. 우파를 믿고 우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우파의 힘이 되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될 테니 부디 어머님을 선처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지만원 박사 본인의 글과 그리고 정유라 씨가 자기 어머니 최서원 씨의 위안 글입니다. 모두 다8.15 광복절 때 제발 사면을 해달라 하는 간절한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이 전달되고 또 감동이 있어서 사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